다크글라스 배달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즘TV의 고품격 아껴 오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크글라스 네, 유명한 베이스 돌아왔네요? 그래요? 네, 자, 네. 네, 유명한 베이스 하이엔드 네, 페달 전문회사인데요. 이게 뭐 베이스만 하는 건 아니고 약간 뭐 기타와 범용인 뭐 그런 임팩터들도 네, 보실 수 있는 페달 전문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크글라스가 핀란드 헬싱키에서 네, 헬싱키에서 2008년도에 설립이 됐네요. 지금 40개국 이상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와우. 이 제품 출시되고 한 2년 만에 시장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네, 끌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즐겨 찾는 그런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게 다크글래스가 유명한 게 무게로 일단 유명한데 먹고 들어가죠 진짜. 네, 너무 가벼워서 이거보다 더 가벼운 페달을 찾기가 힘들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핸드폰 무게죠? 이게 이거 아까 재봤는데 저희가 220g 나가거든요. 이게 200g이에요. 이게 지금 갤 노트인데 노트라서 조금 무겁지만 승채 씨 아이폰이 180, 200, 220 거의 뭐 폰 수준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거 TS9 재봤더니 TS9이 500 네. 미니 페달류가 한 250, 260 한 이 정도 나가는데 미니 페달보다도 가벼운 페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가벼운 페달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크글라스의 오늘 시리즈를 한 5개 정도 저희가 리뷰를 진행을 해볼 건데 신나죠 승채 씨? 옛날에 EBS 할 때부터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다크글라스의 네. 오늘 첫 시간 네. 하이퍼 루미날 하이브리드 컴프레서에서부터 마이크로 튜브 B7K 버전 2 그리고 빈티지 디럭스 마이크로 튜브 B7K 울트라 네, 버전 2 그리고 알파 오메가 울트라 이렇게까지 해서 근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게 정가가 오늘 하는 이 컴프레서 이 기본 모델인데도 이게 정가가 497,500원 이 건속가가 20% 할인을 때려서 398,000원 할인을 때린 가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398,000원 498,000원 598,000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이 598,000원짜리는 가격을 할인하기 전에는 건속가가 747,500원이에요. 뭐 엄청나죠 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비싼 만큼 또 그만큼 돈값을 해주는 하이엔드 부티크 페달 브랜드 네, 바로 다크글라스입니다. 까만 유리, 네, 어두운 유리. 예. 그렇습니다. 네, 노브 살펴볼게요. 노브는 여기 크게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예쁘게 선택할 수 있는 터치 네. 같은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 이거 약간 터치인데 터치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누르면 됩니다 눌러요? 네 살짝 똑 못 누르죠 저?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군요 터치인데 터치 아닌 터치 네. 같은 그런 네. 네. 굉장히 신기한 네 이렇게 두 개의 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온오프가 있고 네 개 노브가 있는데 위쪽에 블렌드 타임 아웃풋 컴프레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컴프에 대해서 예전에 뭐 몇 가지 영상에서 컴프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던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 저희 여기 링크 드릴 테니까 가서 마크 베이스인가? 네. 그거 할 때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했죠. 예, 예전에 그 컴프레서 강의만 따로 아마 잘라가지고 올려놓은 영상 있으실 거예요. 제 MXR도 예, 그거 할 때 네, 그때 거기 가서 한번 기본 개념 한번 다시 보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컴프의 그런 그 디테일한 세부 사항을 전부 다 노브로 조절할 수 있는 기타 전용 컴프가 아닌 진짜 그냥 컴프레서인 페달이 있고 그리고 기타나 베이스에 특화되어서 나온 조금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브를 조작하실 수 있는 그런 컴프가 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후자인 거죠. 네. 그 뭐 어떻게나 릴리즈가 이제 컴프를 얼마나 빨리 먹게 할 것인가, 빠지게 할 것인가, 레이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줄 것인가, 그리고 뭐 그 게인 리덕션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직접 확인한 다음에 메이크업 게인 먹이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만질 수 있게 하는 거는 사실 편하기는 한데 컴프레서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쓰기에는 좀 어려워요. 뭐 감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해야 이게 어택이 근데 이거는 이제 돌리면은 아 이 정도면 소리가 괜찮구나라는 그런 직관적인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연주 기타 연주 쪽에는 좀 이런 게 더 특화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블렌드는 이제 클린을 얼마나 섞을 것인가에 대한 노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일반 그냥 기본 톤 들어볼게요. 이 사운드인데 컴프를 먹이면 컴프 소스만 남아요. 딱 이게 컴프의 웨트 시그널만 남아있는 건데 이쪽으로 돌리면은 클린을 섞어준다. 저 뒤에 묵직한 애가 같이 들어오죠. 자, 이 소리가 이렇게 하면 남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리도록 하면은 아예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원소스를 더 많이 사용하겠다. 그쵸?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은 얼마나 컴프를 빨리 먹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어택이랑 릴리즈를 따로 뭐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는 없고, 그냥 이걸 돌림으로써 어택과 릴리즈를 적당히 동시에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컴프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상태에서 타임을 뒤쪽으로 돌리면 이건 좀 늦게 먹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컴프가 빨라지면 네, 바로 치자마자 꽉 눌러주는 그런 질감이 생기죠. 이렇게 하면은 좀 헐렁하게 먹고요, 꽉 먹고요. 근데 지금 컴프 굉장히 세게 잘 먹네요. 자, 그럼 컴프레션의 양을 볼게요. 컴프레션의 양을 네, 안 주면 네. 여기 밑에 게인 리덕션이 안 되죠. 그리고 이쪽으로 돌리면은 컴프가 얼마나 지금 먹고 있는지 이렇게 게인 리덕션이 여기까지 됩니다. 자, 게인 리덕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게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줄었느냐에 대한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프가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스레숄드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소스들을 내리 눌러주는 거잖아요. 특정 비율, 레이쇼로 이게 눌러주는 건데, 눌러주게 되면 아웃풋 양이 당연히 줄겠죠. 그 주는 양을 게인 리덕션이라고 하는데, 아웃풋이 많이 줄면 많이 줄수록 게 이거를 컴프를 많이 먹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게인 리덕션을 보실 때 게인의 뭔가 이 리덕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뭐 너무 크게 집착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메이크업 게인을 따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는 만큼 컴프가 많이 먹고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인 리덕션을 보시고 이게 쭉쭉쭉 잘 가고 있으면 지금 컴프가 많이 먹은 거고요, 이게 잘 안 보이면은 컴프가 지금 안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레이쇼는 스레숄드를 지났을 때 어느 정도로 이제 눌러줄 것인가인데, 이쪽으로 하면은 컴프를 좀 깊게 누르겠다, 그리고 이게 터치인데 터치 아닌 네, 이쪽으로 하면은 컴프를 많이 안 넣고 부드럽게 누르겠다. 그래서 보통 베이스는 좀 많이 누르는 편이기 때문에 3, 4 아,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드가 볼게요. 모드가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뭐 버스, 이거는 SSL 버스 컴프레서입니다. 그리고 SYM이라고 되어 있는 건 슈퍼 시메트리. 이게 엄청 기대됐어요. 네, 버스. 시메트리 그 컴프레서고요. 그다음에 FET가 UA1176 네, 1176을 네, 모델링을 해서 개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컴프를 개가... 많이 먹인다고 해놓고, 가정을 해놓고 이 세메테리, 이 UA, 이게 SSL 네. 질감 차이가 조금 나죠. 어떤 이렇게 그 톤의 질감을 통해서 뭐 컴프가 뭐 많이 먹고 덜 먹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먹었을 때 그 톤의 컴프 그 자체에서 네. 오는 그런 게 그쵸. 그 톤의 착색 효과 그런 맞아요. 것들을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직관적인 그런 컴프레서인데 톤을 멋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한 컴프에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는 게 그쵸. 상당히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때그때마다 쓸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양질의 퀄리티의 컴프를 와... 만났네요. 자, 그럼 적당한 양을 준 다음에 기본 톤과 한번 비교를 해서 들어볼게요. 한 이 정도 이게 기본 톤입니다. 네, 이렇게 컴프가 쭉 올라오는 느낌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슬랩 스타일로 컴프 들어갑니다. 오, 좋아요. 자, 이번엔 SYM으로 와, 오, 야, 이거 좋네요. 자, 이번엔 UA. 오,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원 소스를 살리면서 와, 이게 장난 아니다. 질감이 다 달라서 장난 아니다. 뭐를 해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와. 네. 이렇게 컴프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좋네요. 자, 그럼 이거 승채 씨가 마음에 드는 평상시에 난 이렇게 쓸 것 같다 하는 유저 세팅 하나만 잡아서 톤 듣고 네. 톤 모니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개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냥 뭔가 컴프 개념을 모두 알고 접근한다기보다
그냥 적당히 돌리면서 마음에 드는 톤을 찾는 식으로. 와, 저는 SS 네. 여기서 쓰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작은 소리들 있잖아요. 네. 이 작은 소리가 컴프를 쓰면은 볼륨 올려서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올라오죠. 네, 이게 올라오거든요. 사실은 걔가 올라왔다기보다 네. 큰 애들을 내리 눌렀기 그러니까, 때문에 걔가 이게, 들리는 이게 거죠. 좀 부각시켜서 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뭐 슬램을 해도 슬랩할 때는 이거 가운데 가 쓸 것 같아요. 네. 세트리. 이때 이제 조금 볼륨 착색 맞죠. 효과가 뭐 굉장하네요. 네. 네, 지금 이게 컴프가 뭐 열심히 먹고 있다고. 네. 나 일하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네. 좋습니다. 슬랩볼트 되게 좋은데. 네, 이렇게 우리 오늘 다크글라스의 무시무시한 컴프. 네, 이게 하이퍼 루미날 하이브리드 컴프레서. 정말 하이브리드하네요. 사운드 쭉 살펴봤고요. 승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컴프가 또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승채 씨 또 이거 쓸 것 같습니다. 예,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저는 컴프에서 카테고리를 예. 세 가지로 만났기 때문에 종합 선물 세트. 알겠습니다. 네. 종합 선물 세트. 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좋은 의미로 쓰진 않습니다만 원래 실생활에서는. 네. 근데 이게 정말 컴프레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천장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근데 그 천장이 정말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주 걸린 듯 안 걸린 듯 투명하고 좋은 컴프레션 효과를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크글래스에서 착안해서 유리천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미로의 유리천장이에요. 예술이네. 네. 이거는 있으면 다 끝나야 돼. 좋네요. 컴프는 진짜 얘 하나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점수 몇 되면? 9.0, 8.5. 네.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죠. 저도 사실 뭐 퀄리티 면에서는 진짜 뛰어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이 39만원 가격이 네 하이엔드라 그래야 되나? 네, 그렇죠. 하이엔드죠. 그쪽이라 그래야 되나? 그쪽 페달 뭐 비싼 건 아닌데 대단히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면 저는 네 398,000원이면 뭐 근데 싸진 않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저기 다크글라스 것 중에 제일 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398,000원. 다음 시간부터 바로 498,000원, 50만원 더 올라갑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9.0, 8.5를 받은 다크글라스의 루미날 하이퍼 루미날 하이브리드 컴프레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50만원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마이크로 튜브 B7K 네, 버전 2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되네요. 자, 승치 씨 마무리해 주시죠. 베이스 타임즈는 우리가 한 달에 한번 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자꾸 까먹죠. 저도 헷갈려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끝내야 되는 거죠, 이건.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아 타임즈. 베이스 타임즈.